저 안 말랐는데요? 저 살쪘는데 거의 한 4kg 찐 것 같은데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니까 살짝 좀 어색함이 있는데요 뭔가 여기가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어서 약간 아쉽네요 근데 기울이면 어? 좋을까? 어 됐네 아,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 만나니까 또 오랜만에 또 했죠 대단한 날이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또 생일이라고 그래 축하해 주시고 예 뭔가 특별한 날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병아리 그래서 이제 또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눌려. 생일이어가지고 케이크 이렇게 또 준비해 주셔서 이거부터 일단 하고 요즘에 이렇게 나옵니다. 포크가 이렇게 달려서 나오네. 안에 있는 거 어떻게 빼지? 오호 아 요걸로 또 이거 해주셨으니까 이거 먼저 하고 네 얘기하시죠 자축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뭐 깰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니 또 이거 오랜만에 보니까 어색하네. 예. 망치가 있는데 이게 머리를 꼭 부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통수를 한번 부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따뜻하구나. 공간이 있는데요, 안에? 지금 이렇게 한 거 맞나? 이게 맞아요? 아, 이거 사진도 안 찍어. 아, 아깝다. 안에 뭐가 공간이 있는데요. 그냥 꺼내면 되는 건가? 아닌가? 이걸 더 부숴야 되나? 그러면은 이거를 미리 한 장 찍고 진짜 웃기게 생겼네. 찍고 이게 보면은 반이 열려요. 이게 뭐지? 그러면 안에 이렇게 제 사진이 있네요. 어우, 준비해 주셨네. 아깝네. 이게 다 초콜릿 같은데? 꽂아주신 거구나. 아, 이것도 다 초콜릿이구나. 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와, 댓글이 또 안 보여. 예. 아니, 이렇게 제가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요? 아, 그 직원분들이 준비해주신 제 케이크였습니다. 예. 요즘에는 이렇게 초콜릿에도 사진을 넣을 수 있는 이 기술 멋있게 생각합니다. 대단합니다. 현대 기술의 발전. 네. 와,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빠지고 지도 빠지고 이제 넣어놓고 됐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물티슈 갖다 주셨구나. 이런 케이크는 또 부숴서 안을 확인하는 케이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눈썹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 글 써주시고 또저 회사 앞에도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뭐네저 축하해 주시는 그런 뭐랄까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소식을 통해서 또다 보고 들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작년에도 얘기하고 했지만 누차 얘기했지만 그닥 이렇게 또 생일을 챙기지 않는 사람이라 물론 제가 안 챙겨도 이렇게 또뭐 우리 멤버들도 축하해 주시고 회사 직원분들도 축하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제 사실 제가 나 생일인데 생일이야 이렇게 하지는 않아서 근데 이렇게 저한테는 특히 중요한 날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특별한 날로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엄청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지 인형 이거 궁금했죠, 여러분들? 이거 진영을 만났어요, 여러분들. 방금 전에 그래서 생일 선물로 이거 사주셨어요. 지민아, 사주셔가지고 또 안에 이렇게 용돈까지 넣어주셨어요. 돈이에요, 돈 여러분들. 진짜 돈이에요. 형, 뭐두 달치 월급을 저한테 고스란히 이렇게 주셨습니다. 진짜 감사하게도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귀엽고 안에 진짜 돈을 넣어서 줬어요. 우와. 네. 그냥 제가 맛있는 거잘사 먹겠습니다, 형. 너무 감사합니다. 형 이제 또 복귀한다고 하시던데 보시면은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진영이 선물해 주셨습니다. 돈 넣어줬어요, 안에. 진짜 봐도 너무 감사하고 대단하면서 약간 어이가 없고 돈 뭉치 같아. 형두달 월급이래요. 와 이걸 저한테 줬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특별해서 생각이 많이 날것 같습니다. 기억이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어제 또 슈가형도 또 보고 슈가형이랑 어제 같이 있었거든요. 슈가형도 축하해 주시고 보여드릴까요? 어제 슈가형이랑 같이 있을 때 어제 이 호떡빵으로 축하를 받았습니다. 이 해피만 있는데 벌스데이는 제가 어차피 못 이길 거라고 안 했대요. 그래서 해피만 하래요. 그리고 그렇게 있었고 또 멤버분들도 다 축하해 주시고 네. 이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걸까요? 점점 이 생일에 대한 이런 게좀 무뎌져 가는 것 같아요, 점점.
올해 이 요번 달 됐을 때도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또그 생일이를 누가 해주셨었는데 그래가지고 지구 반대편에도 너를 이해하고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아, 빨리 보러 가야 되는데, 지구 반대편도. 이게 셔츠 뒤집어진 게 아니고요. 원래 옷이 이런 건데. 왜 그러시지?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이거 바로 맞아요. 아무튼 안본 사이에 머리 되게 많이 길었죠. 이제 슬 자를 때가 됐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그리고 그거 봤어요. 이거 이런 거 어디서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태영이가 태영이가 사진을 보여줬는데 어디서 이런 거 찾았지? 이거 봤어요, 이거? 뭐야? Happy birthday, bro! 뭐야? Happy birthday, bro! Thank you, bro. 형, 잘 지냈어? 염색 언제 했어요? 아, 형잘 지내냐, 형. 실물로 했어. 저번 주도 같이 Happy 했었는데. birthday, bro! 형이 이쪽으로 오시죠, 형님. 아, 내 생일 날 근데 끼긴 싫고 잠깐만 이따 할게요. 예. 아니, 형, 이거. 아, 네 사진 찍어야 돼, 둘 다. 네? 너 사진 찍어야 돼. 아, 올리려고요? 어. 이거 주십시오. 멋있는데? 이게 너무.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더럽지 않아요, 이거? 뭐야, 이거? 막 장난하나, 씨. 만나! 만나! 하이 엘프가 다 됐노? 고위 종족이네, 고위 종족. 이야, 귀 성형했구나. 이쁘네. 뭐예요, 합성이지? 이렇게 그렇겠죠. 유행하는 것 같은데. 그렇겠죠. 여러분, 제가 이런 걸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민이 생일입니다. 뭐 했어? 뭔 얘기 했어? 아, 별 얘기 안 했어요. 이제 저하고 어, 나 케이크 귀엽다, 이. 이게 생일이라고. 어, sorry. 뭐 특별한 할 얘기는 없는 거니까. 그래. 네. 곧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한잔 해야죠. 형 수염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안 밀었어요. 네. 자, 가볼게요. 네 끝이, 생일. 끝이에요 이게 형님? 아, 너 사진 찍으러 왔어. 근데 뭔가 사실. 색깔이 되게 여러 개 나. 아, 이게 트리트먼트로 해서 색깔이 잘안 먹어서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요? 탈색? I think so. 힘들겠네요. Rest in peace. 끝이에요 형 이게? 아, 생일 축하하고 사랑해. 예, 감사합니다. 나이스. 요새 아, 댄스 하는 거잘 보고 있어. 아, 댄스 했던 거? 아, 맞다. 그것도 얘기해주고 하면 좋겠다. 안녕. 나이스. 감사합니다. 갈게. 네. 요즘 또 못하고 있는데. 요즘? 뭐 하고 있냐고? 난 못하고 있다고요, 그거. 춤. 아, 못 하고 있다고? 네. 그거 얘기해줘야겠다. 조만간 저랑도 한번 그거 얘기도 하시죠. 못해줬네. 예, 네. 한잔합시다. 오케이. 바이. 바이. 해피 버스데이. 예. 뭐 실수한 줄 알았네. 해피 버스데이. 원준이 왔다 왔습니다. 그 최근에 저춤막 올리고 그랬잖아요. 그거 별 그건 없고 그냥 이제 저에게도 막 남아있는 시간 많지 않으니 여러분들과 좀뭘더할수 있을까 막 이런 저런 얘기 하다가 그래도 춤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같이 재밌게 보고 놀고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그냥 그런 거 하고 있었어요.
시작을 이제 제 곡으로 해서 몇 번 더 해보자 이런 느낌? 이러다가 하고 있었고 이제 네. 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문 제작이 참 잘 들어가요. 그래서 뒤집어진 거 아니라고요. 네. 옷 너무 바르고 그 이번에도 그 제가 그거 올렸었잖아요. 이거 올렸었잖아요.